12월 9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지혜로운 선택.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의 선택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뜻대로 굳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주십니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도 하늘 아래서 살 뿐 하늘 위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기름 부음 받는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아웅다웅 살기보다 죽음 이후 남겨질 자기 이름을 바라봅니다. 출생보다 죽음을,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웃음보다 울음을 선호합니다. 그것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더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의 공허한 웃음은 헛됩니다.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통렬한 아픔과 자극이 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지적을 수용했을 때 의외로 시원하고 입에 발린 칭찬에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사사로운 것들은 힘이 셉니다. 거대한 불의와 구조적 악에 대항하여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지혜가 사소한 탐욕과 조그마한 뇌물 앞에서 일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시간과 함께 잘 흘러가는 인내가 지혜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작했으면
결과로 치달아 끝을 맞닥뜨리는 성실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만 회고하고 원인만 숙고하며 후회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해 아래 현재 삶을 외면하고 당장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감상적으로 도피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지혜와 지식은 과거로부터의 상속 재산처럼 현재 해 아래서 지혜롭게 사는 이들이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는 해 아래 살 때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형통함과 공고함 속에서 인생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